안녕하세요. 엘에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기견을 입양을 했습니다. 애니밴드라는 단체에서 입양을 했는데, 또 제가 입양한 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데리고 오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알려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오늘 제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쭉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블루 포인트는 맨 앞에 제가 경비와 절차 그런 거를 좀 앞에서 빼고, 그 다음에 제가 루돌프를 지금 미니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아기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기견 입양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강아지를 키우자고 했을 땐 항상 말을 하기를, 너네들이 좋아서 강아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를 먹이고 산책하고 모든 일이 이제 엄마한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애들이 또 학교 다닐 때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자신이 없으니 너네가 나중에 성년이 돼서 집을 나가서 너네 집에서 키우면 그건 키워라. 근데 나 우리 집에서는 개 키우는 거난 못한다. 아직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거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작년 3월,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로 미국에서도 유기견 보호소들이 자원봉사자가 들어와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쉘터가 문을 이제 닫으면 강아지들이 안락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쉘터는 일단 문을 닫고 수의사들이 좀 강아지를 맡아주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강아지를 한 마리 임시보호를 하자. 그냥 임시보호만 하자라고 일단 처음에 얘기를 해가지고 줄리를 데리고 왔었고요. 줄리는 이제 길에서 떠도는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소로 갔는데, 처음에 3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면 바들바들 떨고 되게 무서워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고. 3개월이나 거기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저희 집에 왔을 때 처음 하루 이틀은 제가 이렇게 머그컵을 들으면 움찔움찔 무서워하는 게 아직 있었지만 금방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틀 정도 됐을 때, 안 먹고 축 처지고 토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유기견 보호소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고, 그 모든 비용, 캔넬, 사료, 뭐 미용에 관련된 거, 병원에 가는 거, 그런 모든 거는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서 청구가 오면 다 내주고요. 그분들은 여러 사람이 기부한 금액으로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야 이제 비용이 안 들고 그냥 애를 빨리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막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초기에는 좀 그럴 수 있다. 애가 안 먹고 계속 자니까 되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상이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저희는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10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는 입양이 돼서 갔고요. 그 강아지를 나중에 굉장히 제가 울고 빨고 예뻐했던 그런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우리가 키우지 못한 이유가, 저희 집에 계단이 많은데 전혀 오르락내리락 계단을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심지어 그거보다 더 조그만 치와와들도 한 놈은 내려가기만 하고 한 놈은 올라가기만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간 입양자가 나와서 이제 입양을 보냈어요. 100일 정도 이제 데리고 있다가 나가니까 사실 굉장히 허전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미국 안에서 어떻게 강아지를 입양을 하는지 또 임보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강아지 미용하는 비디오를 봤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미용해준 강아지가 해외로 입양 가는 그런 강아지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해외로 입양을 시키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러면서 찾은 단체가 이제 애니밴드라는 단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하고 계속, 아, 이런 단체가 있구나. 이제 시 보호소, 동물구조협회 안락사 위기에 들어간 아이들을 구조를 해서 해외에서 원하면 보내주는 그런 걸다 연결을 해주는구나 하고, 사실 좀 오래 봤어요.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본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들어올 때 꼭 이 봉사를 하자.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보다가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내가 진짜 키우고 싶은 애가 생기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한국에 있는 어떤 강아지들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강아지들을 볼 때는 그냥 남의 강아지를 보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보다가 내가 진짜 얘를 키우고 싶으면 연락을 해서 얘를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조금 더 여기를 자세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산타와 루돌프가 입소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우리 줄리를 임보를 할 때 걔가 10파운드였거든요. 10파운드 정도의 그 치와와 믹스는 계단을 좀 오르내리기가 힘드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강아지여야 되겠다. 그런데 20파운드 이상은 좀 크고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 사이에 강아지를 봐야 되겠다. 근데 루돌프가 7kg라고 나오면서 굉장히 그 사슴같이 예쁜 눈을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한 걸 보면 진짜 마음에 딱 와닿게 루돌프는 갈색털과 흰색털이 너무나 부드러운 아이예요. 이름처럼 사슴같이 예쁘답니다. 다리도 아주 길게 쭉 뻗어 있어서 너무 멋있어요. 사람을 경계하고 겁을 내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이 주는 간식도 너무 잘 받아먹고 안고 있으면 팔에 푹 기대어 얼굴을 대고 쪼물딱거림을 받아줍니다. 루돌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가오려고 애쓰고 마음의 문을 열심히 열어주는 너무 착하고 예쁜 우리 루돌프랍니다. 안쓰러운 얼굴을 얘가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가끔 가다가 다른 애들이 들어왔는데도 얘가 이제 다시 보게 되고 12월 22일 날 올라온 그 사진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한 3주 후에 댓글을 제가 적었는데 루돌프 잘 있는지 궁금 이렇게 적었더니 거기 계신 분이 안녕하십니까 루돌프 기억해 주시고 안부까지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루돌프는 1월 2일에 입양되어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적으셨는데 좀 약간 기운이 쫙 빠지고 루돌프 마음에 딱 들었는데 잘 살길 그렇게 했더니 루돌프 같은 시바믹스 아이들은 슬프게도 계속 입소가 되고 있고 지켜봐 주세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지 않고 입양갈 애들만 이렇게 올리는 그 형태라서 제가 네이버 카페로 사단법인 고유거 애니밴드를 가입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거기 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입양간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업데이트들 하시고 오늘 어디서 구조하면 그 구조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도 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입양갈 아이들을 보여주기 전 단계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이버 카페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1월, 2월이 다 지나도록 그냥 루돌프만큼 내 마음을 탁 드는 그런 아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월 7일에 모든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가 올려주셨는데 그 뒤에 루돌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은근슬쩍 친구들 따라 나오던 루돌프. 얼굴을 딱 보니까 얘가 얘인지 알겠는 거지. 그 사실 강아지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는 알아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 루돌프 아닌가요? 루돌프가 어떻게 다시 왔나요? 메시지를 막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루돌프가 파양이 돼서 다시 왔다고 너무 궁금한 거야. 얘가 왜 파양이 됐는지 인스타그램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루돌프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왜 파양이 되었나요? 라고 여쭤더니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루돌프가 집에서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판단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이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거고 다른 누군가는 분명히 자세한 상황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양을 원하면 이제 입양 상담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카톡 아이디랑 또 여기에서
카페에서 아이디가 슈나마묘, 슈나마묘라는 분한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3월 16일인데요. 안녕하세요. 루돌프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왜 파양됐나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물었는데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렇게 했더니 답이 왔는데 루돌프는 무척 소심한 아이랍니다. 입양을 가서 밖에 잘 나오지 않고 침대 밑에 숨어있고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파양되었어요. 그러시고 전화통화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전화통화를 한 15분 정도 그 다음날 했는데요. 루돌프가 원래는 밝은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그 카페에 올라온 동영상들 이렇게 보니까 뭐 친구들이랑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12월 달에 입소했을 때 무릎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동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쓰담쓰담하면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침대 밑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했던 사람은 이제 출근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밥을 놔두고 나가면 얘가 이제 밥은 먹고 그 다음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다시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면 15만 원 이런 얘기도 써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금액이 써 있긴 한데 이게 해외 입양을 할 땐 토탈 얼마가 드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하실 때 알려주세요. 입양하게 되면 LA까지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인편 있으시면 70만 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편이 있으면이라는 게 어떤 분이 이동봉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고 이분이 보호자가 되셔서 애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 70만원 안에 얘 항공편까지 다 들어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강아지가 짐같이 수화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6일 날부터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해서 이제 며칠 얘가 굉장히 좀 사람을 무서워하고 트라우마가 있다는데 좀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얘를 내가 찍어서 내 인스타 스토리에 자꾸 내가 올리는 거지. 우리 두 애들이 얘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얘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 입양 갔다가 침대 밑에서 안 나와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랑 이제 라이브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3월 20일 토요일. 루돌프 잘 지내요? 아무래도 눈에 밟혀서 그랬더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데려오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세요. 혹시 LA 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프리 인터뷰를 저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쭉 퀘스천웨어를 보내셔서 제가 거기에 이제 답을 드렸고요. 앞으로 준비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그랬더니 이동자 찾고 비행기 예약하고 입양 신청서 제출하고 영상통화하고 입양비 납입하고 출국.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가 이동자를 찾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다음 날 아니고 다다음 날이면 뭐 출국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동자를 먼저 찾아달라. 아, 입양을 내가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번 놓쳤는데 두 번 놓쳐서 얘가 다른 데를 가면 내가 다른 애를 입양을 할 마음이 금방 들 것 같지가 않아서 아 얘를 입양을 하자. 이제 아픔이 있는 애인지 알면서 이제 10시부터 유튜브 커뮤니티 창에 올렸고요.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도 올렸고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에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국인 거기에 이제 똑같은 사진과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분이 본인이 4월 3일 날 온다고 그때 데리고 와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딱 이제 2주가 남는 거더라고요. 본인 빼고 남편하고 아이가 이미 다른 단체에서 이동봉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신데 이제 본인은 루돌프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한 10시간 좀 지나서 이동해 주실 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찾은 거죠. 애니밴드 슈나마묘 님이 1인당
화물 두 마리, 기내 한 마리 이렇게 이동봉사가 가능하시고 한 비행기에 화물로 다섯 마리까지 올 수 있고 기내로는 두 마리까지 허용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딱 이렇게 맞으면 최대 7마리까지 한 비행기에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내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이 캔넬 무게를 포함해서 7kg 미만이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루돌프는 본인 자체가 7.4kg였기 때문에 캔넬까지 해서 이제 초과가 돼서 이제 화물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입양 신청서랑 그런 거를 쓰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드렸어요. 12만원, 5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가 이게 추가 비용인가요? 그랬더니 아 7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입양을 하시는 분 미국하고 캐나다로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70만원, 원화로 70만원의 이동봉사자가 있으면 이제 항공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하고 LA의 경우에는 통관을 또 해야 돼서 그 세관 브로커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책임지고 얘를 리시브하는 그런 뭔가 페이퍼를 또 내요. 그래서 엔트리 서머리 이런 걸 받아가지고 또 그쪽 한국에다 보내서 이동봉사 하시는 분이 그 페이퍼까지 갖고 와야지만 좀 깔끔하게 들어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고생을 시킨다고, 그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충 70만원에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브레이크다운을 해주셨는데 뭐 책임비 그래서 17만원, 항공료 30만원, 검역 서류 검진 4만원, 검역비 만원, 캔넬 등 부대 비용 8만원, 이동비 10만원, 토탈 70만원이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딱 보여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친정아버지가 송금을 해주셨는데 이제 해외에서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없어서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근데 그 방법으로 많이 송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강아지 입양하는 그런 오피셜한 사이트 adoptapet.com 거기를 들어가서 조금 깔끔하고 예쁘고 그런 애들의 위치가 베벌리 힐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벌리 힐스에 무슨 쉘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강아지를 입양을 하려면 최소 650불 정도 들어요. 근데 70만원을 제가 원화로 해보니까 610몇 불, 그래서 620불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따지고 한국에서 입양하는 거는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입양할 때 금액 면에서도 한국에서 데리고 오는 게 좀 저렴한 부분은 있고요. 두 주가 남았기 때문에 루돌프에 대해서는 특히 영상을 좀 여러 개를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강아지들은 다 이렇게 사진인데 루돌프만 특별히 좀 뭐 영상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친구들도 잘 괴롭히고 두부라는 애가 좀 많이 얘한테 이렇게 찝쩍거림도 당하고 좀 핏대내면서 나 너랑 안 놀아 그러고 가는 것도 봤고요. 되게 잘 지내요. 에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루돌프보다 훨씬 극소심한 아이인데 그래도 루돌프가 잘 얘랑 놀고 항상 루돌프가 가면은 걔가 따라오고 또 루돌프가 이렇게 가면 걔가 따라오고 둘이서 좀 단짝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근데 또 친구가 이제 생겼겠죠. 한 2주 동안에 굉장히 그 루돌프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놓였던 게 일단 아이가 친구들하고 되게 잘 놀고 사람이 이렇게 갔을 때 뭐 꼬리도 흔들고 되게 좋아졌어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다시 애니밴드로 돌아와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소심했을 수도 있는데 한 달 만에 되게 애가 좋아지고 이렇게 고구마 주니까 근데 잘 이렇게 넙죽넙죽 막 와가지고 받아먹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요만큼 와서 먹고 요만큼 와서 먹고 요만큼 와서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가 이제 나아지겠거니. 그리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한번 했는데 되게 이렇게 숙기 없어요. 되게 무섭고 좀 약간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그렇게 보이지만 입질을 일단 안 한다고 제가 그것도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본 적도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얘는 그냥 겁이 많은 애니까 겁이 없어지게 좀 시간을
주고 해야 되겠다. 애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페이퍼를 갖고 오시는데, 사실 이거를 그분이 저를 줘야 됐을지 제가 받아야 됐을지 몰랐지만, 이거는 다제 서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게 맞았고요. 여기 세관 엔트리 서머리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검역 증명서라는, 그래서 아이의 그 검역 한 그런 게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피셜 페이퍼가 딱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Veterinary Certificate of Health. 이거는 영어로 해서 다시 하나 만드신 거. 사단법인 고유거에서 두 포맷으로 Non-Profit Organization Named 고유거 Any-Band Dog Rescue in South Korea에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volunteer 이동을 해서 내가 adopt 입양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 레터에 들어가 있고요. 인보이스는 이제 150불이라고 찍었어요. volunteer flight courier 뭐 importer of record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입양 확인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뭉클하네요. 이게 마치 아이 출생 증명서 같이 입양 확인 증명서. 제 생일날 만드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증명서가 또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미국의 사이트에는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오는 강아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저께 제가 보니까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 270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한국 내에서 입양이 안 되면 슬픈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입양을 하신다면 정성껏 입양을 보내주는 그런 단체에서 입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애니밴드밖에 경험이 없어서 다른 데를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잘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고, 일단 애니밴드의 환경 자체가 저는 이렇게 철창에 놓여진 그 동물보호소에 애가 있다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진짜 인간다운이 아니라 개다운, 친구들끼리 같이 합숙소 같이 그냥 작은 애들 따로, 큰 애들 따로, 중간 애들 따로, 성격이 좀 소심한 애들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애들을 보호하시면서 걔들이 자유롭게 친구들이랑 놀고 마당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라도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서 있다가 이제 입양을 올수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양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 컨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컨택하실 수 있는 정보는 이 비디오 아래에 적어 놓겠습니다. 미니가 앞으로 또잘 극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막내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